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연중 강수량이 가장 적은 4월에 특히 집중되는데요. 주변에 작은 불씨라도 없는지 계속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무척 더웠죠. 내일 중북부 지역은 구름이 많고 또 곳곳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질 텐데요. 서울은 낮에도 15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6도쯤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오늘보다는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는 오후에 비가 조금 지나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 아침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후에 중서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대기질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구가 26도 등으로 남부 지역은 오늘처럼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또 일교차 큰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